이렇게 축의금, 부의금을 이 봉투째로 수십 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를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이렇게 돈 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서 교련이 맞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따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성명에 나온 대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국정조사, 국정검사 해봤지만 예. 지금 특별한 거 밝혀내는 경우 거의 없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사퇴하고 예. 이상민 장관도 동시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이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는 역시 오늘도 상대에게 양보하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을 던진 거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에 자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는 협상할 게 없다면서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은 갑질이자 힘자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강행할지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지 관심이 큽니다. 네, 내일 국회 상황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예산안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어제 야3당이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없이도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어제 야3당은 국민의힘 특조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야3당에게 위임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회의 중에 속보가 더 나오는지 제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아, 백판장이 챙긴다고요? 네. 괜히 하는 소리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오늘 유한울 체크가 다를 예정이니까 둘이 좀 상의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나왔죠? 맞습니다. 자신은 첩보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입장을 내는데요. SNS에 차라리 나를 소환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됐던 네.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관계자들이 오늘 조금 전에 네.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강진구 대표는 열려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갔다며 한 장관이 범죄 낙인을 찍어 취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민영사 대응을 했는데 속보가 더 나오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챙겨요. 네, 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갑자기 박마커 이름을 잊어버렸었어요. 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소통반장 백반장이 챙길 예정입니다. 백반장,
네.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뭔가요? 아, 네.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1년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서울시는 오늘 지하철 4호선 삼각 지역을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댓글을 보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백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백 반장과 얘기했던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협상안을 오늘까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독자적으로 준비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수요일입니다.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후 통첩 24일 남았다. 문 정책 지우기. 첫 무정차 직배송 북극 공기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픽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소식 들고 왔습니다. 어제는 유정화 실장이 전해드렸죠. 마지막에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 운영진들의 지탄을 아주 제대로 받았습니다. 매일 마감을 하는 저 류 실장도 마감 시간 직전에 원고를 완성하고는 하는데요. 류 실장이 마감을 늦게 한다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도 다 가운데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감 시간을 지킨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게 항상 마감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지킨다. 네, 법정 시한을 지켜야죠 라는 조멘토의 일침. 유 실장도 그렇지만 여의도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미 넘긴 지 오래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처리 시한 12월 15일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이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오전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수정안 손에 쥐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단독 수정안 이제 완성 단계다. 내일 그대로 처리해버리기 전에 여당은 협상에 나서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입니다. 네, 초부자 감세 대 국민 감세 이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정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인세 인하죠. 정부 여당은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자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안 된다. 영업이익 5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깎아주자 이렇게 맞서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부자 감세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바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적한 겁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표현 빌려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세이나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법인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5%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7위 정도로 높거든요. 또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20%예요. 근데 저희가 27.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좀 유치하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건설한 민족자본이라면서 이 초부자감세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색깔론이 등장합니다. 이 프레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과 좌파 586세대는 골수 깊숙이까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독자 수정안에 숨겨놓은 치트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 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이 내용을 넣어서 협상장에 앉히고 이 예산 삭감 안 할 테니까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는 식의 전략을 세웠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입니다. 불효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 뉴스픽에서 참 여러 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이 윤석열표 예산 이번에 반영 못하면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편성하면 그만이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거기에 협상 막판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밀어넣는 이 지역구 예산 못 챙기면 우리보다도 의원 수 많은 너네 손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추경을 꿈꾸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못 넣은 지역구 예산도 또 야당 독자적으로 증액할 수 없어서 반영 못한 이 이재명표 예산도 추경안 협상태 넣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에 다시 이에 따른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추경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의 난맥상이 그때라고 한들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효율적입니다. 김진표 의장도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해서 야당 독자안 안 된다, 여야 합의안 들고 내일까지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야의 협상 진전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김 의장이 이 처리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사라지다시피 한 국회 출입 기자들의 오랜 전통 이 12월 24일, 25일 지나서 31일 국회에서 밤새기도 두렵지만요. 그보다도 걱정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픽은 24일 남았답니다. 국회에서 꽉 막힌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여당 없이도 우선 개문발차하겠다고 예고했던 야 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 일단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 중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오는 16일엔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16일은 이태원 참사 49일째입니다. 오는 16일 금요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교에서는 49제라고도 합니다.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추모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단 1도 진행되지 못한 국정조사 가장 큰 걸림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었죠. 건의안은 통과됐지만 그 후속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된 적 있는 장관 선배 이 김두관 의원은 이 장관이 먼저 물러나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 저를 해임 건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가결 하자마자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간제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노발대발 하더라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야당과 대통령 국정이 계속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국을 운영하기, 국정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국 요청을 했고, 결코 건의안이 가결된 지 한 19일 만에 네. 대통령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 장관이 물러나느냐의 문제보다도 이미 여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산안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예산안 처리되는 것 좀 본 뒤에 생각해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한데요. 민주당이 16일로 개문발차식이 다시 잡은 것도 15일 내일이 김 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짐,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예산안 처리 때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으로 못 박을 때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했죠.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정조사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 위반을 해가며 개문 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계속합니다. 여야가 정한 국정조사 기간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제 한 10대 생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생채기로 남은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국정조사 반대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우려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의 첫 번째 인터뷰의 핵심이 뭐였냐면 절대 정쟁이 아닌 국정조사.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확인. 과연 사실 확인에 국정조사가 가장 좋은 도구인가? 저는 고민이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각계 의원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 자극적인 말과 언어들로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아픔을 드리지 않을까. 네, 세 번째 픽은 문정책 지우기입니다. 오늘 경북 울진에선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지자체가 한파로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원래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윤 대통령은 축사만 보냈는데요. 여기엔 지난 정부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 폐기했다.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박차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 폐기도 공식화했죠. 이런 문재인표 정책 지우기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첫 무정차입니다. 전장현 시위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 첫 무정차 통과가 감행됐습니다. 전장현 오늘도 4호선 삼각지역을 시작으로 선전전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 측은 일부 시위대가 들고 온 사다리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 8시 44분 전동차 한 대가 삼각지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장현은 단순히 들고만 탄 건데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은 직배송 북극공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대본은 이번 한파로 오전 11시 기준 동파 13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군한 3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4만 4호는 옛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초강력 추위, 11월 말에만 해도 북극공기를 가둬두던 Z기류가 남북으로 출렁거린 탓이라고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북극공기가 우리나라로 직행했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춥긴 춥더라고요. 그 유실장도 뭐 추위 참 많이 타요? 네, 오늘 아주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법인세 인하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종의 뭐 결기를 보이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했죠. 네, 주 원내대표도 이제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했는데 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우리 보고 양보해달라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서 자신들 정권 때 하지 않았던 예산까지 새로 넣겠다 하는 거야말로 무리고 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서 고집부려서 될 일은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이 낸 독자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협상은 절대 없을 거라고도 선을 그었는데요. 여야의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죠. 주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가 결코 아니고 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3당의 국조특위 개문발차 예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결정 내린 것은 없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의를 수리할지 말지 결정을 안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를 한 건데 결국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불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거기까지 하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어떤 결정을 할지, 과연 본회의를 강행할지 아니면은 연기할지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오늘 뭐 추가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백 반장이 오늘 속보를 다 챙긴다고 했으니까요. 유채커가 자주 연락해가지고 좀 괴롭혀요. 네, 계속 이게 뭐 소통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백 반장 바로 저기 있어요. 아, 예. 네, 안 보여서 그렇지만 바로 저기 있어요. 네.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오늘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시민대책회의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은 희생자 77명의 영정과 위패도 안치가 됐는데요. 앞서 정부 지침하에 합동분향소는 유가족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영정도 위패도 없이 설치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설치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문도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야 최후 통첩에 여 양보 못한다. 표류하는 예산안 국정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 현장 행보를 재개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맞서며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란 숙제도 앞두고 있죠.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늘 검찰에 공개 출석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서민을 지원할 예산은 없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고 청년 지원 예산을 깎고 공공주택 예산을 깎고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는 지역 화폐 예산을 깎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된다. 그런데 왜 3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충청 지역을 이렇게 방문 중입니다. 지금 예산안 협상의 최고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죠. 정부 여당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정책을 보신 것처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일정 충남 천안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또 다른 포인트, 경제를 포함해서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월드컵에 심판이 사고를 치니까 압색하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까?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발언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히는데요. 현장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재명을 지킬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대전 국민보고회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는 여기서도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군사정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전에는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나서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제로 일종의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죠. 당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그분에 대한 수사 이랬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규는 이구 동성으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의 것이라고 합창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요즘에 한참 설치고 있는데요. 남욱은 JTBC와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유동규 외에 다른 사람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 수사 결과 180도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 말고 똘똘 뭉쳐 나가자고도 했습니다. 물증은 없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 편파 불공정 수사라는 점을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검찰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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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의 경청 투어, 경청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방탄의 열을 올렸다 비판을 했는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의 전문성을 살렸다고 하기에는 눈물겹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애꿎은 국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경청과 민생 없는 이재명 변론 보고회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그리고 이 최우향 이사 등 3명을 체포를 했는데요. 이들의 주거지와 이 김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한성 공동대표는요, 김 씨의 대학 후배이고 또 통장 관리를 맡아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연 평화부지사가 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 이사의 이력도 관심을 끕니다. 김 씨와는 오랜 시간 형 동생 사이였다고 하고요. 과거 호남 지역의 폭력 조직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빨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김만배 씨를 호위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김만배!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네, 최 씨는 김 씨의 대장동 수익 중 8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부분이 수사 대상인데요. 최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연루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또 관련 검찰 수사도 받아왔습니다. 김 씨의 은닉 재산이 있다면 결국은 이 대표와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이 관심이죠. 이 대장동 패밀리인 김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등과 의형제를 맺었고 이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에 갖기로 합의한 뒤에 김 씨가 사업 주도권을 쥐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내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비명계의 주장인데요. 이원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확실히
확실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보다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는 아주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여의도에서는 이 대표가 혼밥을 한다 이런 소문부터 저녁 자리를 소집했는데 의원들이 안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대표와 직접 밥을 먹었다는 김두관 의원은 이 측근들의 거리두기설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 열흘 전인가 우리 저 몇 분 의원들하고 여의도에 점심도 하고 해서 네. 뭐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일부 의원들이 뭐 어디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인터뷰하는 거에 또 의원 개인의 입장인데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단일 대우를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1차적인 가늠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될 듯 보입니다. 사업가에게 뇌물 6천만 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도 내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주말 내에 표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친과 장모의 부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집안에 있던 그 현금이라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검은 돈 뭉치로 둔갑시켰다고 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을 이 봉투째로 수십 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를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이렇게 돈 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봉투째든 이 조의금, 부의금을 돈 뭉치, 현금 뭉치로 만들어서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네, 노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마녀 사냥을 했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울하다, 지지를 호소하는 친전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기재위도 안 해본 제가 어떻게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을 할 것이며 산자위도 안 해본 제가 어떻게 발전회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무슨 실세라 불렸던 사람도 아닌데 청탁을 한다는 것도 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이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는 노 의원의 주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할지 자율로 할지 아직은 좀 고심 중인데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경우 방탄국회라는 오명 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표결에 대한 의원들의 설왕설래 한번 들어보시죠.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보복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겁니다. 단일 대우라고 하는 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관례, 국회법의 절차, 법과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저희가 대응할 겁니다. 네, 민주당 혹은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요.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공개 소환을 받겠다라고 했던 박 전 원장, 오늘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정보를 삭제하러 간 거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첩보를 분석해서 보고할 뿐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업무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원하는 업무이지 우리는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검찰에서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가 자진 월북이다 결론을 단정했던 데 대해서는 직원들의 분석을 신뢰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다른 인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한 분석관의 분석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요. 박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할 수 없을 거다 단언을 했습니다. 첩보는 군에서 나왔고 원본 역시 군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아직까지는 가장 윗선이라고 보고 있죠.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인사 망신주기라고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서훈 실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훈 실장을 구속까지 시켜놓고 갑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을 불러드립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첫 번째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했다라고 밝혔던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하게 될까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수사 대신에 기자와 문답하는 언론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료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거는 명확치 않아요. 네. 왜 구조 노력을 하지 말고 보안 유지를 지시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밝혀야 되죠. 저는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히는 게 제일 좋겠다. 아, 이 내용이 충분히 해명이 되면 네. 저는 뭐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 그야말로 야권 전반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도 청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민주주의 질식 장외 여론전, 검찰에 소환된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네, 자 아까 이제 류 실장이 마무리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 씨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기서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관련자들과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에는 직무 유기 혐의를 또 해경의 월북 발표와 관련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제기했는데요. 이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감히 호남을 팔아서 제 동생을 죽였다.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요 인물들은 다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원장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개혁된 국정원 더는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면서 이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첩보 삭제 지시로 보고 있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정원은 사건이 공개될 경우에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다. 구체적인 내용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서 차라리 나를 불러라, 나를 소환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네,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이 페이스북에 차라리 임종석을 소환해달라면서 이 서해 사건은 이제 서훈 실장을 기소하고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했으니 그쯤 하고 이제 원전과 인사 문제로 전환한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벌써 압수수색과 소환을 받으니가 몇십 명인지 모른다. M1 사람들 불러다가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치한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까지 검찰이 소환하는 걸 문제 삼은 것 같은데요. 정치적 책임은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지고 정치 보복은 정치인에게만 하기로 못 박으면 좋겠다라고도 썼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친명계와 당과 이 대표계에는 분리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비명계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측근 그룹도 최근엔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히는 건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면서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겠습니까?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다는 거는 김용 정진상이가 돈을 받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시인을 해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사과할 때 되면 사과는 하겠죠. 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직접 좀 측근 구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지만요. 좀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77.7%의 최고 득표율로 선출된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 포명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건 검찰이 아직 꼭지를 못 단 것 같다. 연결고리를 못 찾거나 퍼즐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이 워낙 꼬여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또 이상민 장관이 아예 패키지로 동시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한 말인데요. 지금은 정치가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민 장관 역시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요.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아픈 사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의 대장동 대선인데 이거 사실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걸림돌 두 개 제거하자. 네, 걸림돌 두 개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자, 오늘 발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주의 질식, 박지원 국정원 정치 끌어들이지 말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 괜찮으셨나요?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정위원분들 춥지 않도록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법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두꺼운 겉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더 따뜻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너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도 체감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안에 있을 때는 춥다고 너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목도리와 장갑만 착용해도 체감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외출할 때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전장현 시위의 지하철 무정차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NAVE님께서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관계 당국이 밉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들의 형편을 보살피지 않은 건 잘못이다. 무조건 탄압한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하셨고요. FREM님께서는 전장현의 횡포가 지나치다. 자기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고단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담보로 통행과 전동차 운행을 억지로 방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쟁이님, 전장현의 시위는 불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위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도 전장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박오리님, 전장현 목소리가 다소 과격하고 거칠다고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관장 수고 많았고요. 속보는 계속해서 챙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하죠. 권성동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누가 진짜 친윤 후보냐를 놓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장제원 의원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대 룰을 놓고서는 오늘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죠. 김장 담그신 것 같은데 실수. 그냥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장재현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또 장재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 그런 해야 될 역할 같은 것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우리가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이 장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 바로 윤심 때문입니다. 장재원 의원은 약간 상징성이 있으니까 또 당원들 중에는 윤 대통령이 지지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쏠릴 수도 있죠. 김장 연대설에 장 의원은 차차 부자며 일단은 말을 아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장 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김장철인가요? 아, 이게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두 사람의 연대 전선에 주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이자 장 의원의 브라더로 통하죠.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겁니다.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종 결심이 서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장 의원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함께를 강조했는데요. 장재원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생각도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연대냐, 권장연대냐, 아니면 제3의 선택이냐. 장 의원의 향후 행보가 사뭇 궁금한데요. 권 의원의 등판으로 장 의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누군가를 만들고 본인이 사무총장을 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대표는 바지 사장이고. 사실 네. 이제 그 공천 때가 되면 사무총장이 실무적으로 총괄 총괄하고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크죠. 하나. 예. 권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바지 사장 역할만 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명색이 윤핵관 핵심 4인방 가운데 한 명이니 말입니다. 오히려 장 의원의 정책 위상이 내려갈 듯 싶은데요. 이른바 윤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며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던 장 의원. 권성동 당대표 체제에선 2인자 자리도 권 의원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 의원이 다른 후보를 돕는다면 또다시 불화설이 불거질 수도 있겠죠. 권성동, 장재원 두 분 사이가 생각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전당대회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공천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화해! 술 한잔 먹고 화해! 이러지 않았을까? 윤심이 둘로 갈리며 비윤 후보에게 어부지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결승에서 오자가 붙었습니다. 그랬어. 그때 저기 뭐야 나경원, 조호영 나경원 두 분 좀 나눠먹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더 있었죠. 예, 예. 장 의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전대 룰 개정 문제를 놓고 연일 시끄럽죠. 당 지도부는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미 결심을 굳힌 듯한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대를 당원들의 축제로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축제,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인 당원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준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을 위한 그런 축제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인 당원, 정 비대위원장은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죠. 당내에서 나의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이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가 중에서 당대표 선거에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반면 비윤계에선 민심 30% 반영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안철수 의원은 비당원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뜻을 수렴할 통로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00만이라고 해도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에 우리를 지지한다고 볼 때 그러면 2,400만 우리 지지자들은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없다. 100만 책임 당원,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죠. TK와 어르신이 중심이라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연령별, 지역별 당원 분포 자료를 당했으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세대별로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 늘어나는 건 좋은데 예. 이 당원 비중 높이는 게 수도권 청년 민심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TK 어르신 민심을 예. 반영하는 건지 전대 룰 개정엔 찬성하지만 다음 전대부터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금 바꾸는 목표가 목적이 너무 뻔히 보여요. 유승민 제외다. 예,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일은 좀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우리 김지원 예, 최고께서 보시기에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아니, 이제 뻔히 들여다보이는 걸로 보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너무 째째한 정치를 한다 나를 세우기도 했죠. 본인을 겨냥한 룰 변경이라면서 말입니다.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 1년 전에 경선 때 그때 무슨 이 감정 이런 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전대룰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유 전 의원이 1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반영을 5대5로 한들 7대3으로 한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했을 땐 지금도 1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유 전 의원은 이른바 역선택론에 비판적인 입장이죠.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전대룰에서 빼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역선택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네. 가장 극우적인 사람. 가장 뭐 정말 이 속칭 가장 꼴보수 당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권과 관련한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뭐 룰 개정도 시사하고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어제 오늘 연속으로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책임당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이준석 전 대표의 공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국장도 아마 그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꾸준히 이제 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이제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뭐 이런 글을 많이 매일 거의 올렸는데 이 당원 모집을 그때 공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 있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 탈당하지 말라고 이제 다독인 거죠.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대거 유입됐던 2030 세대 신규 당원들이 최대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당원 비율은 18%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나 돼요? 그러면은 2030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하다는 거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때 들어왔던 2030 세대들이 과연 친윤 대 비윤의 갈등 구도 속에서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본인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뺄셈이 아닌 덧셈과 곱셈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에겐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고 윤핵관도 필요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져왔던 변화와 혁신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젊은 세대와의 연대,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꼽았습니다. 총선에 이준석 카드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전당대회가 3월 초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기도 하죠. 심평 변호사가 오늘 국민의힘 행사에 나와서 대선 주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한 공보 모임이 있잖아요. 세밀의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 심평 변호사가 대선 주자로 나설 분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다음 당대표 선거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야당 측에서 지배하고 있어서 이 국정 운영이 힘겨운데 너무 강력한 이 대선 주자급의 당대표가 되면 이 국정 동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이 대선 주자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던 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심 변호사는 차기 당대표가 MZ세대와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주 원내대표는 항상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MZ세대와 수도권 대신 중도층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엉망이 된 사법 시스템 같은 의제를 개발해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당대표가 중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한 내용을 보니까 앞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제 조멘토가 설명했던 대로 특히 이제 친윤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설이 뭐 최근에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충을 왜 모르겠느냐, 불화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불화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장 의원은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장재현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수용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요. 장 의원은 지금까지 보인 민주당의 행태는 오로지 정권 흔들기로 일관했던 것 아니냐면서 내 글의 취지는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또 경각심을 갖고 민주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석을 했잖아요. 어제 주민에서 저희가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유상범 의원도 권 의원은 이 당 의원총회 같은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본인이 당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민주당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탈당하면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탈당 요구에 제명을 해달라 맞받았는데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반면 제명이 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권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제명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제명은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죠. 권은희 의원에게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권은희 의원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또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장연대 대 권장연대 장제원의 선택은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나타낸 건데요. 야당은 MB 사면도 반대지만 구색 맞추기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이는 건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양심수 코스프레 하냐고 비꼬았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자주 탔던 놀이기구, 네, 바로 시소입니다. 단 시소를 타려면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과 타야 한다는 점인데요. 형이 저조보다 더 무거워서 시소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연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은 사실 이 시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늘 정치적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여권에서는 MB의 사면을 바라고 있죠. 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려면 비슷한 체급의 야권 인사도 함께 사면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거론된 인물이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그 이 김경수 이 전 지사나 다른 야권 인사를 구색맞추기 형식으로 집어넣는, 형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구색맞추기형 사면, 뭐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MB 사면에 대응해 김 전 지사도 같이 사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는데요. 오히려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식 사면은 치욕적이라는 이유인데요. 어제 김 전 지사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아내 김정순 씨를 통해서 자필로 쓴 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는데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면서 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정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만약에 가석방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 거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냐, 이런 이 법리도 한번 찾아봐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의지가 분명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 전 지사와 야당이 사면을 원치 않는 이유, 일단 MB와 김 전 지사가 이 세트로 묶이는 것 자체가 언짢기 때문인 듯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이 죄명 역시 뇌물, 뭐 횡령 이런 거잖아요. 죄인이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고, 국정의 최고 통치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김 전 지사와 MB는 동급이 아니라는 반발입니다. 이 김 전 지사보다 MB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 때문일 텐데요. 이미 MB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도 심기를 건드린 듯합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실이 여론을 등지고 MB 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MB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 사면을 위해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두 사람 이름을 넣었지만 속이 너무 뻔히 보이고요. 네. 한마디로 치사한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실에 거래를 시도했는데요. 원 플러스 원을 제안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전체가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일단 MB는 이제 아마 15년 남았을 거예요. 예. 김경수는 꼴랑 5개월 남았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퉁칠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죠. 예.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몸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 정경심 교수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지 최소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김경수 전 지사 받고 그 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얹어달란 요구입니다. 하나 받고 하나 더.
그러니까 이명박 대 김경수 플러스 정경심의 구도를 원한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소의 균형이 맞을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사실 안 의원의 관심은 김 전 지사의 사면보다 MB 사면에 쏠려 있는데요. 이 MB 사면을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MB 같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파렴치범 수준의 범죄자 아니었습니까?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고 다스 회사에 횡령 돈을 횡령하고 예, 이런 파렴치범이었던 이 MB를 풀어주는 게 과연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촉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김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죠.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는 내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면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5개월만 지나면 출소인데요. 사면 자체가 하나 마나한 것이란 불만도 있습니다. 이 사면 복권이면 몰라도 이 단순 사면은 요식행위란 건데요. 복권 없이 사면이 될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는 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어서요. 예.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의 정치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복권이 된다면 이 김 전 지사는 당장 내후년 총선부터 출마가 가능한데요. 이 친문 적자로 통하는 만큼 단숨에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지금 이재명 말고는 별로 안 보여요. 당에서는 대권 주자가 능력해야지 그게 당의 기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일종의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은 김경수 지사는 특혜 기반으로 하고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뭐 적자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선 대권주자 구인안 속에서 이 사면보다는 복권이 더 절실한 상황인 셈인데요.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언서를 쓴 것도 일종의 블러핑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사면보다 복권을 압박하기 위해 불언서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가석방 없는 복권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강한 압박용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싫은 건지 아니면은 강한 복권까지 해달라는 압박인지. 여당은 이 김 전 지사와 야당의 반응이 황당한가 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언서 제출에 대해서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냐라고 비꼬았죠.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여론 조작범인 주제에 독립수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면장 우피,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 이 민주당 고발로 촉발한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졌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한 기색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밥을 안 줘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면서 민주주의 상황에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그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석방 불언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줌인해봤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사면권을 행사한 건 대통령 본인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시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줌인 한마디는 노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소를 타요 손잡아.
7개월 전에 있던 일이죠. 이제 성비위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무소속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고소를 당했었는데 경찰이 오늘 성비위 의혹으로 고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속보가 오늘 들어왔죠. 오늘 뉴스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이제 지난 5월이죠.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가 돼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있고요. 고소장을 낸 피의자 A씨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와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일상이 무너졌는데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경찰에 송치니까 또 검찰의 수사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마커 발제 중에 좀 수정해야 될 CC가 있어가지고 아까 시소는 왜? 네, 시소를 그 무게가 좀 비슷한 사람끼리 타야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일단 저랑 탈 수가 없는 데다가 네. 무게가 좀 많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시소 타자 그러면 안 탈 거죠? 아, 당연히 저는 안 CC가 잘못된 이 CC, 지금 네.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좀 균형이 원래 있어가지고. 유실장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더 가볍거든요. 네. 아무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커가 참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우기네. 끝까지 우겨. 네, 이어갑시다. 네, 아무튼 정 의원님의 지적이 네. 또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강진구 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열려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 초인종 두 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기자들에게 허용된 권리, 이 취재의 자유를 한동훈 장관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강 대표를 비롯한 더 탐사 측은 지난달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서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죠. 노크라고 도어록을 누르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 장관 자택의 동과 호수 등도 공개가 됐는데요. 한 장관은 이후 이들을 공동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안양시의 강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고요. 법원은 최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더탐사 측은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피소가 된 그런 상황이 있죠. 아,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유튜버에게 보내는 그 돈을 슈퍼챗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지난 한 달 유튜브 채널 가운데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민주당 김의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죠. 더탐사는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고백한 첼리스트 A씨가 압박을 받아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더탐사는 슈퍼챗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순위 검색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더탐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최고액인 3,4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더탐사는 지난 6월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이달 9일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돈이 모두 2억 4천여만 원입니다. 더탐사는 방송 중에 이 화면 아래에 계좌번호를 고정 자막으로 띄워서 후원금도 별도로 받고 있는데요. 슈퍼챗과 후원 계좌, 광고 수익 등으로만 한 달 사이 억대 수입을 올린 걸로 추정됩니다. 더탐사와 협업했다는 김의겸 의원도 지난 9일 한 해 정치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소 얘기는 둘이 나중에 끝나고 또 추가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채커랑도 좀 마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 마감? 네. 그건 뉴스 근데 보...